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시간, 구급차가 거센 눈발을 뚫고 눈이 쌓인 도로 위를 달립니다. 임산부 환자 응급 응급 준비 중 병원에 사전 통보 바람. 출산 예정일을 닷새 앞둔 40대 산모의 진통이 시작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25일 새벽. 당시 산모의 집 근처에는 야간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폭설을 뚫고 1시간 거리에 제주시내 산전진찰 병원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. 병원이 가까워졌을 무렵 산모가 진통을 호소하자 구급대원들이 응급 분만을 준비합니다. 산모는 병원 도착 1분 전 구급차 안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. 이 구급차량 안에는 산모의 응급 분만을 도울 수 있는 키트가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데요. 산모는 구급차량을 타고 자택에서부터 43km 떨어진 제주시내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됐습니다. 버디라는 태명의 3.3kg 남자아이와 이번이 세 번째 출산이었던 산모는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계속 심호흡 크게 하시라고 그렇게 침착하게 말씀해 주시고 애기 건강하게 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. 산모의 응급분만을 도운 7년차 고태준 소방교와 20여 년 경력의 강동수 소방위는 분만 시 탯줄을 자를 수 있는 특별 구급대원이었습니다. 응급분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받아서 그 부분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폭설을 뚫고 안전하게 출산을 할수 있었던 산모는 구급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. 저희 버디도 남자애라서 나중에 멋진 소방관이 될수 있도록 잘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JIBS 김태인입니다.